막 농구 하나 막 입은 건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어? 선수복이구나. 선수 사인이고 사인 마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새 거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입던 거. 어. 예장품 채취가 있는. 그게 참 그게 참 메리트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꺼냈던 NLB 대진을 발표합니까? 어 발표해보세요. 발표 첫 최초로 룰루아 새벽 1시 33분에 플래티넘 리그 대진표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지금 홈페이지도 아직 비밀로 네, 오픈 안 했어요. 오픈 안 했어요. 크리스마스의 경기 12월 25일 오후 7시 첫 번째 경기 BBT 대 MVP 블루. 이야 이게 대박 대진이라고 그러나요? BBT가 MVP 레드가 주신다는 거. 그렇구나. 네. MVP 대 MVP예요. 아. 이런 두 대박. 번째 경기 TOT 대 나진 방패. 트롤 오어 트롤. 최고의 경기네요. TOT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날 두 경기가 있는 거죠 이제 3판 2선 이제 그렇게 네, 두 경기가. 그리고 C조. C조. 제닉스 스톰 대 설마? 뭘 또 설마야. 디모피! 이야! 여러분! 이런 NLB 안 보실 거예요? 공정하게 추첨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출추첨을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마지막! D조! 라스트 두부즈 대 네. GSG! 이야! 초대박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 공개 아직 어디도 이야기가 나가지 않은. 네. 와. 제닉스 더비와 MVP 더비.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대진표가 짜졌다는 걸 아까 전부터 미리 말씀을 다 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심은 더 이상 네이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이번 진짜 재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스트 더부즈와 GSG 경기가 제일 기대가 되네요. 서로 뭔가 특이한. 아니 제니스 스톤 대 팀원피는요? MVP 대 MVP는? 그건 뭐 저는 근데 라스드 부자 GSG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왜요? 어쨌든 챔스 물을 먹은 GSG냐 아니면 라스드 헛개수를 먹은 라스드 부주냐. 이 분명히 환경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NLB랑 그쪽은 어쨌든 조금 지연되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오프라인도 되고 대회에서 보니까 계정 다 주고 수합도 필요 없고 그냥 수합 다 할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자기 아이디로 하니까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PC방에서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거 PC방에서 해도 어쨌든 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PC방에서 한다고 대회 계정을 주나? 아니잖아. 네. 아니 챔프의 어떤 수합이나 이런 데는 전혀. 그거는 없어도 룬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 수합 문제 당연히 있지. 자기가 모든 선수들이 자기가 모든 챔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PC방에서 한다니까요. 선수들이? 아 선수들이 PC방에서 한다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GSG 안 하는 데도 있을 거야. PC방에서 안 해도 분명히 아까 있어요. 지금 GSG 얘기를 하길래 그냥. 아, GSG는 PC방에서 하는데 네. 팀오피나 MVP나 그렇죠. 뭐. 숙소에서 하잖아. 하잖아. 그럴 수 있죠 분명. 근데 진짜 컨디션 달라지는 거. 어찌되었건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패시너리그 예. 여기서 살아남으면 챔스의 8강 중에 또 내 팀과 만날 그럼 그때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에이키스 오브 에이키스. 과연 NLB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와 그리고 그때 다시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정말 또 엄청난 불을 보듯 뻔하게 엄청난 대진이 나오겠죠? 초추첨을 통해서 초추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밌겠네요. 오, 이거 재밌죠. 지금도 재밌었는데. 오. 재밌겠네, 진짜. 플래티넘 리그가 훅끈 날아오르겠구만. 마지막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러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를 잘했죠, 저희가. 그렇죠? 대회 준비를. 네, 그렇습니다. 대회 준비를 잘했고. 네. 근데 이게. 목요일에 AB조를 한 번 더 하나요? 아니요. 월요일에 AB조를 하고 화요일에
아, 화요일에 AB조로 하고 목요일에 AB조 투턴째가 되는 거죠. 한 주에 AB조가 끝나네. 그러니까 AB AB. 그렇죠. AB AB. 네. 네. 그다음에 CD CD. 아, 저희 비밀 글에 놓은 거에는 화목으로 돼 있어서. 아, 그렇게 올렸나요? 화화죠. 아니요. 아직 공개는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같은 팀이 한 주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죠. 생각 안 나. 맞죠, 그게? AB AB. 그렇습니다. 맞나? 한 주에, 아, 맞다. 이어서 가는 그 컨디션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 맞아, 그게 좋아, 팀한테는. 그치, 그치. 어, 한 주에 딱. 어, 한 주에 딱. 딱, 딱. 따라, 딱, 딱! 따라, 딱, 딱! 짱! 빠르겠지! 한국 제가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형 맨날 봐도 노래도 같이 자꾸 불러. 가사도 모르면서.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아, 니벤 태워서 너무 힘들어. 형, 우리 NMB에서 했었어. NMB에서!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직!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아니, 근데 NMB에서 왜 그러냐고요, 대체. 떠올랐어. NMB라고요, 오피셜하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리그라고요, 우리. 라이엇에서 오피셜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죄송합니다. 피는 못 속여요. 출시는 어쩔 수 없어요. 아, 저 당황스러웠어요. 내 따라 하면서 당황스러워. 자기 있는 거 빵 튀어 보나? 막 헷갈린다니까. 막 이러면서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고 헷갈린다니까 흥분해가지고. 흥분할 만했어요, 근데 사실. 오피셜하진 않았지. 사실 저희 오피닝들이 오피셜하진 않아요. 꽁트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오피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NMB도 재밌을 것 같고, 저희가 24시간 거기다가 뭐 재방송도 사실은 이제 계속 또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24시간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24시간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른 게 이제 새벽 이 시간대까지. 아, 형도 잘랐어요? 형 잘랐대. 다 잘렸어요. 24시간 너무 이건 좀 그렇다. 이거는 하다가 지쳐가 쓰러지니까. 아, 이건 오히려 다른 방송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원래 24시간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네. 24시간.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만나는 나이스겔 TV. 진짜. 언젠가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는 다 몰로라도 빠지려고 그러고. 나한테 뉴메타라는데 뉴메타 이제 끝물인가 이러고 막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더니 뉴메타 얘기가 나오면 항상 하는 대사가 그럼 이제 그 친구가 해서 활짝 웃어. 그래서 제가 아니요 더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시부룩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제 끝물인가 봐 이러고 아 저거 좋아하다가 새로운 프로그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 그럼 이제 다른 중계진가 이러면서 어떻게든 빠져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출연진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 회사가 잘 돼서. 그렇죠. 맞아요. 정말 많아요. 저희 넷이 다 하는 법이 없거든요. 처음 시작은 이렇지만 SM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 되지 말란 법 없죠. 은장에서 오이도 하는데. 그러니까 김노래님도 계신데. 김노래입니다 하고 왔는데 한 다섯 명이 한꺼번에. 저도 김노래입니다. 제가 몇 달부터 몇 달까지 김노래고요. 수요일엔 제가 김노래입니다. 세 명 오는 거야. 김노래. 제가 플래티넘 구간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떡밥인데 뭐 지난 얘기고 끝난 거니까. 예전에 한 게임에서 그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특정 시간 동안 승수를 제일 많이 쌓은 사람한테 엄청난 상품을 딱 경품에 걸렸었거든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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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론이야? 네. 오. 근데 차가 걸려있었습니다. 오. 포르쉐가. 오? 그 포르쉐 말고. 포르쉐가 아니라 그 포르테. 포르쉐는 아니. 아니. 야 테헤란 신호는 엄청나다고. 포르테 포르테 포르테. 자음하러 바꿨을 텐데. 느낌이 확 다른데? 아무튼 깜짝 놀랐었는데. 네. 어떻게 썼냐면은 3교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규정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계정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24시간을 8시간씩 3명이 쪽에서 최고수들이 돌려서 1등을 했었습니다. 1등을 해서 그 팔아서 해지 나눠 먹었죠. 와. 내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노력이니까. 괜찮다, 근데. 그 규정을 위반하거나 뭐 그런 어뷰징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2등도 3등도 다 그렇게 돌리고 있었거든. 아, 경쟁자 누가 더 많이 승수 짜나 그 싸움이었구만.
스타크래프트 1도 옛날에 한참 어부지할 때는 다 똑같았어요. 한 20명의 아이디 하나 돌리고 이랬어요. 기봉형이 그랬어요. 나 이제 그 얘기할 것 같아서. 와, 진짜 와, 나 용자. 기봉형이 갑자기 되게 심각한 모습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아니 별 얘기 안 했다. 옛날 얘기 잠깐 했다. 무슨 얘기 사람들 막 얘기하던데 막 심각하게 막 얘기하는 거야. 별 얘기 안 했어 형. 옛날 했잖아. 어 그러고 끊긴데요. 다시 얘기 있으면 방송 나오셔서. 그러니까 억울한 게 있으시면은 한번 키링 캠프에 나와 주세요. 사실 한번 밝혀주세요 그러면. 제 말이 잘못되었다. 나와 주셔서 군단의 심장도 좀 광고 좀 해주시고 저희도 방송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아직 시간이 좀 주말에 뭐 하시나요? 많이 남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일 뭐지? 내일 나 비디오 게임 또 해야 돼? 내일 뭐 딱히 짜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비축을 해두는 시기입니다. 모레는 촬영. 아, 모레부터 촬영이에요? 저는 아침 8시에 나오라는데. 저 아침 8시에 나이스 게임 TV로 오래요. 집에 모레로 가. 저 일요일 아침 8시에 오래요. 와. 일요일 아침.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요일 아침 8시면 집에 갔다가 여기 8시까지 오면 너무 힘들잖아. 토요일이 없잖아요. 토요일이 없어서. 토요일에 챔스 보러 안 가시나요? 굳이 그렇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보는 게 가서 보는 재미가 있고 집에서 보는 토요일에 또... 그러면 너 어차피 일요일에 아침에 일찍 가야 되면 토요일에 네가 비디오 게임 방송을 한번 해. 아니요 아니요. 근데 아침 8시까지 오면 되게 힘들지 않아요 진짜? 야, 너무 아니, 힘들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늦으면 또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늦으면 너무 안 돼.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왜 몰아가. 뭐라는데 데드 스페이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있어요. 제 시간이 또 데드 스페이스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데드 스페이스 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AV라고 있어요. 어덜트 비디오. AV는 뭐의 약자입니까? 어? 언론 비디오. 언론. 혼자 하는 외로운. 그렇죠. 언론. 오, 혼자. 외로운. 오. 누가 지금가? 아니요. 누가 붙여 왔던데? 우리 AD 마츠 디렉터님이 하신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AV 있습니다. 저는 올겨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보강 휘닉스파크에서 뵙겠습니다. 뭐? 너 내일 휘닉스파크 가기로 했어? 그렇습니다. 시간 안 되겠는데? 방송 스케줄 잡아 내일. 그래놓고 나 왜? 그래놓고 보딩 하러. 근데 보드 타러 간대잖아. 보딩 하러. 아 보드 타러 가는데 왜 그러라고 해요? 갈 수도 있지. 마구! 왜 싫어해. 마구라고! 이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 말을 할 수가 없어. 무서운 회사입니다. 내가 나이스 게임 TV 하면서 보드 타고 야구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아, 형수가 그 얘기 하더라. 밥 먹으러 가면서. 전 스키장도 가보고 보드도 타본 적이 없어. 썰매장만 가봤어요. 결혼하고 일 시작하고 나서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스키장 한 번은 못 놀러 갔다. 주말에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근데 그게 또 당일치기로 애들이 있어서 당일치기로 가기는 힘들어. 가려면 네. 1박 2일 뭐 이번 주말에 좀 애들하고 뭐, 많이 놀고 놀아주세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냥 집에서 나림이랑 같이 놀아주세요. 나름이랑 같이 방송하라고? 아니 방송하지 마시고. 아, 방송하지 말고. 왜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 나 진짜 순수하게 말하는데. 내일? 아, 그니까 노시, 아니 뭐야 왜.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 쉬어? 방송 그냥 팽팽 놀아? 아, 뭐라. 아, 진짜 이상해. 아, 왜 그러세요 형? 팽팽 놀 거냐고. 아, 왜 그러세요 진짜.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동생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있었어. 저는 이 모든 계획을 지난주부터. 예. 저도 사실 내일 약속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아니 진짜로. 아니 저 약속이 진짜로. 생겼어요. 아 지난주에 아파서 못 만났잖아요. 걔 다시 만나. 오. 야 너 내일도 아플 거라 생각. 아니야 물어봤어요. 너 내일 안 아플 거지? 야 너 내일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나와라. 절대 아프면 안 된다고요. 허락만큼 아파야 돼. 아플 때도 여러분들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용을 해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수요일쯤 이제 친구랑 이야기를 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막 누나를 굴리는 거죠. 이번 주 우리 뭐 방송 뭐가 있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지금 일단 정해진 거 없네. 아 그래 나 지난 주말에 이틀 밤샜는데 괜찮겠지. IM 했잖아.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IM을 빗돌이 그렇게 이틀을 해주는 바람에 주말을 나머지 사람들이 잘 쉬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빗돌은 가도 되네. 그럼 이번 주는 당분간 해야지. 전 일요일에 촬영 있잖아요. 촬영은 촬영인 거고. 아, 잠깐만. 잠깐만, 동수야. 난 패런부라 했잖아. 주말에 패런부라. 어, 나 그 절주에 암내샤 했잖아. 암내샤 금요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했잖아. 3시까지. 뭐 한 2시간, 3시간 했네. 3시간. 그리고 나 일요일에 촬영. 나 월요일날 촬영이야. 아침 9시. 월요일에 방송, 첫 방송 11시. 계속. 숨 막히는 연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형, 내일 안 아픈데요. 아플 수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안 아픕니다. 확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절대 안 아픈다고 합니다. 그 진감으로 보여줘. 그럼 지난번에 일부러 아픈 거네. 진감으로 스샷을 써갖고 아, 나 오늘 안 아프니까 몇시 어디서 만나자. 그 이름이랑 어디 사는지랑 나이랑 언제부터 만나는지 다 공개해서 게시판에 올려줘. 그럼 내가 너를 믿고 폭탄 돌리기. 그럼 일단 내일은 쉬는 걸로 합시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야. 결정을 지금.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니야. 결정을 지금. 아싫어. 아니야 내일은 아니야. 내일은 아니야. 아 어떡해. 아니야. 이러다 아, 촬영 있다니까요. 촬영 끝나고 하루 종일 할 건 아니죠?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머리 아파. 그 일정 안에 그게 다 소화가 돼야 돼요. 제가 그때 당구나 씨랑 내일 몇 시에 만나 그러는데? 뮤직비디오요. 아직 걱정하지 않았어. 아침부터 만날 겁니다. 아침부터 몇 시까지 만날 건데? 저녁 늦 새벽까지. 언니 보내지 않을 거야. 그냥 가지 마. 너 가면 방송해야 돼. 승부를 내자고. 아 뭐 승부를 그러면, 아니 네. 쉬지 않은데 왜 그래. 그러면 일단 화진이 내 출근 안 하나? 안 하죠. 주말에 가끔 하긴 하더라고요. 못한 하이라이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화진이한테 한번 물어. 화진이한테 비디오 게임 하나 시켜볼까? 그거 좋은데요. 한번 해보라고. 네. 좋은데요 갑자기. 좋은데요. 오케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 상현이가 있으니까 와서 잠깐만 그 혼자서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니까. 누나 채팅을 하고 가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또 그 세팅까지 하고 가라고? 아 그런 일이네요. 밖에서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비명소리 자체가 어 뭐야 이게 아니라 어이없다는 듯이. 약속이 있대. 그렇습니다. 아 약속인데. 아 머리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월요일부터는. 네. 애도 박도 못하는. 근데 평일에 어떻게 촬영을 하지? 일요일에 잠깐만 촬영을 한다고 얘는 그 무조건 나오라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해주네. 아, 콘티까지는 다 줬죠. 어디서 어떻게 찍을지까지 다 나와 있던데 뭐. 어찌 이 근처에서 다 찍어보니까. 근데 월요일 저희 방송 그 월요일 들어가는 스케줄 다 알아요? 걔네가 모르죠. 알아. 그렇습니다. 군말 없이 나가면 되겠군요. 나오라고 하면. 피할 수가 없는. 아, 촬영 아 걱정이 돼서. 아 그게 다 빌렸는데 막. 우리가 시간 안 돼서 안 되면 미안하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그 시간표 가지고 다 얘기했어. 나는 화요일. 형 화요일 찍으세요? 화요일 얘기하던. 일요일. 아 그렇게 시간을 나눴구나. 그래도 불펌이 되게 노력 많이 해서 준비 많이 해서 잘 하고 있는 거. 콘티라는 것도 있는 것도 좋은 거고. 그런 게 되게 좋죠.
정말 쓸고컬의 정점 만나볼 수 있는. 네. 구로구 올레케. 저 열심히 하려고요 진짜. 제 발연기 아 발연기 영으로 다 하는 연기. 아 난 내면 연기가 필요한데 큰일 났어. 제가 제일 유리하네요. 저 평소 하던 거면 되죠. 아, 아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방송이 없다. 일단은 예정은 없어요. 네. 없는 걸로 하죠. 내일은 좀 쉬는 걸로 합시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 그렇죠. 좀 쉬어야 토요일 일요일 좀 쉬어야 이제 월요일부터 풀로 달리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풀로 달리기가 가능하니까 주말에 좀 쉬는 거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월화수목금은 정말 새벽까지 계속 방송이 거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치죠. 그래서 주말에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주말에 쉬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게임 끝납니다. 이제 끝났어요.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을 꿀로 빨아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해치됩니다. 다들. 칼 하향됩니다. 어? 뭐야? 주 5일? 바로 하향. 그게 되니까 어쨌든 이제 시청자가 좀 쉬라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풀로 달리는 진짜 풀코스 마라톤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도 체력 안배를 좀 해놔야 돼요. 재방송은 계속 돌아가니까요. 김철님 분들은 재방송은 계속 시청하실 수 있고. 재방송은 별 의미가 없잖아. 아무튼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룰루아는 여기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죠. 다음 주 킬링 캠프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정되지 않고요. 어쨌든 정 안 되면 다음 주 킬링 캠프 넷 중에 한 명 잡지 뭐. 설마 뭐 저는 아니겠죠. 좋습니다. 한 명 잡고 인물 파헤치사도 할 얘기 많을 거예요. 네. 저희 협찬 보조라 의상은 모주로 다 모주로 거예요 이거. 송출은 유스트림에서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보조락은 서현역 롯데리아 2층. 네. 보조락도 많이. 실제 분들 그 네이버에서 쿠폰 받아서 가시면 할인된다니까 꼭 받아서 가시고. 네. 보조락 들르시면은 꼭 다녀오신 소감 같은 거 홈페이지에서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텝 아직도 모집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불펌이? 그러니까 네.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아마 불펌이가 연락 주실 거예요.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23일부터 아침 8시부터 촬영하니까. 네. 그 이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 날짜 체크하셔서 한번 지원해 보시면. 네. 재밌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롤러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쉬고 이제 월요일 풀로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 외롭지 않아요. 케빈은 가라. 성룡은 가라. 저희와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